보이지 않는 공포, 스토킹. 스토킹의 검은 그림자는 뒤에서 우리들을 노리고 있다. 연예인들에게 스토킹 피해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연예계에서 스토킹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수 이현우 씨는 3년간 한 여성에 의해 스토킹을 당해왔고, 급기야 그 여성은 그의 집까지 들어왔다. 결국 그 여성은 주거지 무단 침입, 형법으로 처벌. 형법이군요. 가수 김창완 씨의 경우 무려 13년에 걸친 스토킹. 구속과 출소 이후 재차 폭행. 김창완 스토커, 상해폭력에 관한 형법으로 구속. 10년간 전화협박과 무단침입 등으로 스토커에 시달려온 김미숙 씨. 그녀를 따라다니던 스토커도 전화와 무단침입에 관한 형범죄 처벌. 90년대 신종범죄 스토킹은 상대가 싫다는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더 이상 스토킹은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범죄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작 스토킹 처벌법은 없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스토킹은 연예인들만의 사건은 아닙니다. 예, 이제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스토킹 사건이 일어났다는 안양경찰서로 향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저희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안양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 사건. 스토킹이 부른 참담한 살인극이었다. 대발견 수사팀은 사건의 경위가 궁금해졌는데. 최 반장님 어디지? 반장님. 개발된 세상에 이런 법이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아, 저희가 이번 주에 이 스토킹에 대해서 네. 예,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99년 1월경에 예? 그러니까 그 결혼 피로연에서 만났던 그 피의자가 예? 아가씨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혼자 일방적인 사랑이 됐죠, 그 당시에. 예? 계속 이제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 되다 보니까 아가씨가 좀 처음에는 좀 몇 번 만나주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본인이 거부해가지고 거부하는 것을 계속 이제 스토커처럼 이제 쫓아다니다가 예.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살해하게 된 겁니다. 안양 살인 사건의 스토커는 여자를 살해하고 난 뒤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 현재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자기 모든 걸 다 걸어 사랑을 했는데 그걸 아가씨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어떤 나중에 그런 순간적인 격분 때문에 이제 범행을 하게 됐지만은 그때 당시 송치 이제 조사 과정에 자기가 그 수영생활 하더라도 네? 유품 피해자 아가씨 유품을 뭔가를 가지고 거기 간직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야만 자기 수영생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뭐 교도소 가서라도 자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환장 어떻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피해자가 그 당시 일본어 학원에 다니던 그 테이프하고 책자를 갖다 줬더니 아주 고맙다고. 안양 사건의 스토커는 지금도 자신의 행위를 사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토킹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찾던 대발견 수사대에게 한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20대 초반의 김모 씨는 현재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채팅하다가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람도 괜찮아 보여서 여러 번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만나자고 했어요. 헤어진 다음 날부터 남자의 스토킹은 시작됐다. 욕설과 협박이 섞인 전화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급기야 남자는 김모 씨의 이메일 정보까지 알아내는 등 그녀의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때는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었으니까 전화만 안 받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토킹의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김모 씨는 직장과 집을 옮겨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방편이었을 뿐 집요한 스토커의 감시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그나마 멀리서 김모 씨를 따라다니던 스토커. 어느 순간부터 스토커는 자신의 정체를 정면으로 내밀기도 했다.
만나서 설득을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김모 씨는 스토커에게서 빠져나오기조차 힘들었다. 결국 김모 씨는 직장도 다닐 수가 없었고 외출도 할 수 없는 극심한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게 된다. 전화 온 것 녹음하고요. 편지하고 이메일 같은 걸 경찰서에 가져와 신고를 했는데 한동안 앞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 김모 씨가 안정을 찾을 즈음. 그가 다시 나타난다.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야. 그게 얼마나 피를 말린 건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그렇고 집 앞에 잠깐 나가는 것조차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요즘도 가끔씩 그 사람이 나타나요.